안녕하세요. 조건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기타를 칠때 왼손이 엄청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걸 연주를 하지도 않아요. 그냥 이 앞에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는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. 사실 기타는 공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입할 때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. 세팅이 뭐냐면은 공장 팩토리 값은 사실 연주하기 힘든 상태의 세팅 값이에요.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이렇게 치면 상당히 아파요, 손이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높게 해놓기 때문에 줄 높이를. 그래서 이게 눌리는 힘이 많아야 되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통기타는 구입하고 나면 바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. 줄 높이도 적당하게 맞춰주고, 그리고 이 너트 부분도 어느 정도 갈아서 줄을 낮춰주고요.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아픕니다. 보통 이렇게 손이 아픈 기타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 뭐 C 코드를 잡고 F 코드를 잡고 여기서 F 코드 잡아도 막 소리 제대로 안 나요. 그리고 C 코드도 힘꽉 줘야 소리가 납니다. 미치겠죠. 막 손은 엄청 아프고 이거 기타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럴 때한 가지 임시 방편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요런 물건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카포라는 거예요. 우리 기타 사면 사은품을 하나씩 주죠. 네. 자, 기타를 처음에 구입하고 나면 여기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이 너트 홈이, 줄이 들어간 홈 있죠. 네. 자, 여기 보면 요 홈이 깊이가 깊으면은 줄 높이가 낮아져서 잡기가 편해요.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잡힙니다. 근데 이게 높으면은 많이 눌러야겠죠. 그리고 이 줄이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장력이 세요. 그래서 엄청 아픕니다. 그럴 때 카포를 이용해서 나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. 1플랫이나 2플랫에 이렇게 꽂아줘요. 예를 들어서 1플랫에 이렇게 꽂아주면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. 예. 그래서 살짝만 잡아도 눌리고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왼손 기본 코드 잡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 앞쪽이 특히나 손이 아팠다 그러면은 카포를 한번 껴보세요. 끼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예요. 정말 살짝살짝 잡아도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여기가 1플랫이잖아요. 이 없을 때는 여기가 1플랫이에요. 근데 카포를 끼고 나면 여기를 1플랫으로 인식하고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딴 사람들하고 같은 튜닝의 기타를 연주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튜닝을 전체 다 반음을 낮추시는 거예요. 낮추고 카포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. 그러면 낮아진 상태, 편안한 상태에서 남들과 똑같은 스탠다드 튜닝의 기타 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는 뭐 통기타 세팅도 잘 모르고 그리고 기타는 쳐야겠고 손 아픈 건 싫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은품이나 뭘로 받았던 카포로 끼워 놓으시고 연주를 하세요. 뭐 2카포에 이렇게 끼우고 해도 되고 1카포에 끼우고 연주를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이 손안 아프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쯤 가면서부터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쪽에 새들도 손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앞에서는 카포만 끼워도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